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애들 키우느라 50대까지 정신없이 보냈던 61세 된 아줌마예요. 워낙 부지런한 편이었어서 열심히 살아왔더니 어느새 60대가 됐네요. 오랫동안 다니던 회사를 정년 퇴직하고 집에 잠시 있었는데 혼자서 너무 고독하더라고요. 남편을 사고로 일찍이 잃어서 저에게는 애들이 전부였었는데 두 녀석들 다 성인되고 사회인이 되니 직장 근처로 이사 보내게 되었고 그 바람에 혼자인 집이 너무 썰렁하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어서 운동 삼아 볼 겸 일을 하자고 마음먹었습니다. 그치만 여태껏 살면서 일에만 고군분투하느라 저를 소홀히 못 챙긴 것 같아서 파트타임으로 몇 시간만 해보기로 마음먹었어요. 광고를 찾아보니 청소업체가 눈에 띄더라고요. 건물 청소직인데 저도 청소라면 자신 있었거든요. 그리고 건물도 깔끔한 신축 회사이고 보수도 괜찮고 새벽부터 일은 오후까지만 하니 저녁에 집에 와서 밥 먹고 드라마 보면 딱일 것 같더라고요. 전화를 걸어 면접 일정을 잡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회사에 갔습니다. 다행히 한 번에 합격을 하게 되었고 바로 출근을 할 수 있었어요. 주변의 언니 동생들이 말하길 청소를 하면 온갖 곤욕스런 순간을 다 겪는다며 저를 많이 걱정해 주더라고요. 그치만 깔끔한 회사라서 그런지 예의 없게 더럽히는 사람들이 아직 없더라고요. 땀 흘린 만큼 그에 따른 월급도 받으니 감사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일하게 된 저보다 두 살 어린 동생 정숙이가 있어서 심심하지 않았어요. 그때까지는 사이가 좋았었죠. 미선 언니, 나 오늘 모임이 있어서 조금 일찍 가야 되는데 내 파트도 조금 도와줄 수 있을까? 그래, 알았어. 조심히 다녀와. 어머나, 언니 최고다. 언니와 함께 일하게 돼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정말 고마워. 동생 정숙이는 모임이나 약속이 종종 있었는데 조금 일찍 가야 할 때에는 제가 정숙이 일까지 도와주곤 했어요. 사이가 좋은 동생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저도 도울 수 있다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건물 계단 창가 쪽에 커피가 아주 많이 쏟아진 게 보였어요. 외부 가게의 커피인지 앞에 큰 플라스틱 컵이 놓여 있었고 양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순간 당혹스러웠지만 어차피 제가 할 일이기에 묵묵히 대걸레와 쓰레기통을 가져와서 처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 멀리서 한 중년의 남성이 뛰어오더라고요. 에고 여사님, 제가 모르고 쏟아서 치우려 수건을 가져왔는데 그새 치우셨네요. 죄송합니다. 죄송하기는요? 제가 할 일인데요. 뭘요? 그냥 놓고 가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치우시려고 하셨다니 마음이 올바른 분이시네요. 회사에 힘드실 텐데 힘내시고 화이팅 하세요. 아내, 감사합니다. 여사님. 보통 저 같은 사람에게 아들뻘인 직원들도 아줌마라고 부르던데 깍듯이 여사님이라고 하는 거 하며 대화를 나눠보니 인성이 바른 사람 같더라고요. 인상도 중후한 그 중년의 사원 덕분에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게 됐네요. 그리고 다음날 오전 청소를 마치고 동생 정숙이와 커피를 마시려고 휴게실로 가고 있었어요. 그때 저 멀리서 어제 보았던 그 중년 남성이 옆에 직원들과 얘기를 나누며 이쪽으로 오더라고요. 잠시 후 저를 본 그 남성이 웃으며 먼저 인사를 하더군요. 그러면서 어제 고마웠다면서 커피를 뽑아서 저와 정숙이에게 주더라고요. 그분이 자리를 뜨고 정숙이가 말했어요. 어머, 박 전무님이 언니를 어떻게 알아? 어, 그게 어제 저분이 커피 쏟은 거 치우다가 인사했지. 전무님이시구나. 알고 보니 그분이 회사 전무님이더라고요. 정숙이는 정보가 어찌나 빠른지 별걸 다 알더군요. 며칠 뒤에는 제가 퇴근하고 버스를 타러 가는데 외근 나가던 전무님이 저를 보고 태워준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마지못해서 탔는데 그걸 정숙이가 가다가 본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정숙이는 질투심이 많은 여자더군요.
청소 직원뿐 아니라 경비 사원에게까지 저와 전무님에 대해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더라고요. 결국에는 저희 업체 관리자 기회까지 퍼지게 되었고 그 관리자는 저에게 일을 그만두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당혹스러웠습니다. 차를 얻어 탄 것뿐인데 질투심에 헛된 소문을 내는 정숙이에게 정말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일을 하다 말고 청소를 하고 있는 정숙이에게 찾아가서 마구 따졌어요. 미안하다고 하면 용서해주려 했더니만 정숙이는 저에게 회사 남자 꼬셔서 한 건에 보려는 여시 같은 사람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그에게 인심 썼던 마음이 허무하게 느껴져서 힘이 쫙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나지막히 말했습니다. 사람 잘못 본 내가 잘못이다. 그만둘 테니 잘 먹고 잘 살으렴. 그러고 있는데 박 전무님이 다가왔어요. 처음부터 저희 둘을 지켜본 모양이었어요. 그러면서 전무님은 힘풀려 앉아있던 저를 일으켜 세우며 정숙이에게 나쁜 마음을 먹으면 안 된다면서 다그치고 당분간 나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정숙이는 잘못했다고 했지만 그 전무님은 화가 나 있었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제 손을 잡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순간 통쾌했고 그런 전무님이 더욱 멋있는 남자로 보였어요. 그러고 나서 정숙이는 오해해서 미안하다고 제가 돈 많은 전무님을 만나게 되면 너무 자신이 초라해 보일 것 같아서 그랬다면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계속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그 말이 더 기가 차서 문자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소란을 일으켜서 미안해요. 제가 그 친구를 일찍이 알아봤어야 했는데 재불찰도 있네요. 바쁘신 분인데 괜한 걱정거리를 남겨드렸네요. 아닙니다. 제가 마음이 가는 여사님인데 못되게 군이 화가 났습니다. 그만두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사님 잘못이 아닙니다. 연락처 주십시오. 새로운 일자리 안내해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안내해드리면서 밖에서 한번 뵙고 싶어요. 저에게 마음이 간다는 말. 그때는 그냥 흘러들었는데 알고 보니 그냥 한 말이 아니더군요. 당시에는 저에게 호의를 베풀어주는 전무님이 그저 고마울 뿐이었어요. 그렇게 얼마 뒤 카페에 가서 전무님과 단둘이 만나게 되었고 전무님이 가정도우미를 하실 수 있냐면서 보수도 좋다고 말하더라고요. 보수를 들어보니 굉장히 센 금액이어서 의아했는데 알고 보니 전무님 집 가정도우미였어요. 그렇게 해서 혼자 사는 전무님네 집으로 출퇴근을 하게 되었고